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아, 많이 저 추워요. 창문 열어놓고 집안 청소하고 환기시키려다가 감기 걸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네. 삼겹살을 굽고 어떻게 생선을 굽겠어요. 그 연기며 냄새며 창문을 연다고 해도 잘 환기가 안 되잖아요. 네.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버홈의 양면석쇠구이기 만나시면 네. 좀 더 편안하게 냄새 연기 걱정은 조금 낮춰보시면서 맛있게 생선구이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브랜드가 에버홈 네. 아니까요. 에버홈 주방용품 요새 진짜 인기 네. 많습니다. 올해에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것이 에버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냄새, 연기, 기름 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네. 걱정 덜 수 있는 에버홈의 양면 석쇠 구이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1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 그러니까요. 아니죠. 8만 원이 채 되지 않은 가격. 네. 여기에 무이자 8개월로 나눠내시면요. 네. 한 달에 9,850원이요. 그러니까요. 무이자 8개월의 조건이 있으니까 네. 이거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생선 구워 먹으면 오, 보통 시작했다.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내가 값비싸게 산 여러 가지 후라이팬. 근데요, 이게 잠깐만 깜빡하면은요,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어, 저희 이런 잠깐 딴 데 됐다가 이렇게 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프라이팬 이거, 어머, 이거 304 재질 아니고 그러니까요. 고급 재질이 다 망가진 것 같고. 맞습니다. 이 기름이 지금 네. 위로 올라와서 사방으로. 더 어수선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닦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여기에서 냄새 올라오죠. 기름 찐득찐득하죠. 환기요? 네. 요즘 환기가 말이 안 되죠. 아, 뭐 날씨가 추운 것도 있습니다만 요즘 계속 뉴스에서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환기가 더더욱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에버홈의 양면석쇠구이기가 사랑을 많이 받는 겁니다. 바닥 다 튀었죠. 예. 바닥 끈적끈적하죠. 이거 청소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안 해드셨어요? 이런 네. 걱정 이제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 지금 보시면 에버홈의 네. 양면석쇠구이기 만나시면 너무나 편하신 것이 안쪽 뚜껑을 한번 딱 열어볼게요. 준비하실 것은 물 한 컵만 딱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 일단 쭉 그쵸? 부어주시면 위쪽에서 기름기가 아무리 있더라도 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편하실 거고 여기다 저희가 그릴망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꽁꽁 얼어있는 거예요. 꽁꽁 얼어있는 거. 해도 안 시켜도 되는 거죠? 해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세 마리 안쪽에 넣어주시고 밑에 쪽에도 열선이 있습니다만 잠깐 위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위쪽에도 열선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열선이 있기 때문에 뒤집으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쪽을 보시면 열선 안쪽으로 세라믹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또 한 번 잡아줘요. 물에서, 뚜껑에서, 필터에서 총 3단계로 잡아드리고요. 안쪽에 와. 넣으신 다음에 뚜껑을 딱 닫아주세요. 그다음에 앞쪽에 투명창이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식재료별로 몇 분 하면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고등어 오. 딱 15분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간만 옆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쵸. 타이머로 15분을 딱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러면 준비는 끝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올려놓고 정말 빠르게 잘 해서 드실 수 있는데 진짜 연기나 네. 이런 걱정 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맞아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여러 가지 일 보시다가 땡 소리와 함께 예. 그러니까 열어보시면 되는데 냄새 연기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게 고등어가요. 이렇게 네. 두툼한 것도 냉동을 네. 넣으셔도 이런 비주얼이 됩니다. 고객님 진짜로. 맞아요.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가 뒤집지 않았잖아요. 어머어머어머. 껍질 역시도 너무나 바삭바삭하게 우리가 정말 그 생선구이집 가면 구워주는 느낌 있죠. 그쵸. 이렇게 싹 구워지는 거고 또 하나 이 안쪽을 하나 딱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 네. 안쪽이요. 와, 이 안쪽이 지글지글되는 거 보이세요? 뭐 촉촉한 게 눈에 야, 보이네요. 이게 지금 안쪽까지 지글지글되게 이렇게 싹 익어지니까 네. 더더욱이 맛있게, 더더군다나 냄새 연기 걱정 없이 15분 정도면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요. 네. 정말 편안하게 요리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기름으로 지져내고 튀기는 게 아니라 자체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맛이 더 네.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렇죠. 건강에도 좋겠죠. 네,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빼놓을 수 없는 요리가 뭐냐면 뭘까요? 삼겹살이에요. 아, 아니, 삼겹살도 집에서 한번 굽는 네. 난리가 아니에요. 우선은 신문지 깔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위쪽에서 지글지글 되는 게 보이시죠? 위아래 열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뒤집어 보면은요, 어머님들 더 놀라세요. 아니, 뒤집지 않고 네. 이 상태로 그러니까. 소리 듣고 왔는데 이렇게 다 잘 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너무 편한 거고요. 네. 삼겹살 한 저는 한 15분? 15분이에요. 금방 네. 돼요. 금방. 그 정도 시간이면 정말 삼겹살 지금 4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만약 후라이팬에도 한다 그러면 정말 시간 오래 걸려요. 아니, 기름 걷어내기는 네. 너무 바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밑에 요렇게. 바닥에 끈적끈적 다 튀죠. 네. 얼굴에 튀면 아우 따갑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요 다용도 그물망을 드려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도 옆에서 같이 구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삼겹살 하나 드시더라도 가뿐하게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이제 네. 연말 연시 파티, 홈파티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삼겹살도 이렇게. 맞네요. 정말 맛있게 잘 구워서 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요리는 뭘까요? 요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해산물이에요. 이게 진짜 홈파티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요런 약간 껍질이 단단한 것들 네. 요런 거 이제 팬에다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이거 집에서 잘 못 네. 먹어요. 코팅이 벗겨질까 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런 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요 가리비가요. 안쪽에 촥 익어서 치즈가 싹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어머머머. 이거를요. 우리 아이들 좀 이제 또 집에서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아니면 학원 갔다 왔을 때 그렇죠. 요런 거 하나 딱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괜찮아요.
괜찮고 더더군다나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신선한 해산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대한대요. 예, 예. 새우 이런 것들도 안쪽에 허, 육즙 나오는 거 보이세요? 육즙 나오는 거? 어, 저거 달겠다. 짐이 달겠다. 잘라 보면은 이 안쪽에 살이요 오동통하게 껍질하고 살이 싹 분리가 되면서 정말 네. 맛깔스럽게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애보험입니다. 이런 거 밖에서 네. 한번 외식 4인 가족 나가서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네. 이거는 수산시장이라든지 동네 마트 가셔도 이런 거는 좀 저렴하게 많이 사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님들의 영혼이 빼놓을 수 없는 주전부리가 뭐냐면 영혼이 빼놓을 수 그럼요 없는. 영혼이 빼놓을 수 없어요. 고구마. 고구마뿐만 아니라 뭐 떡도 야. 보이고 밤도 보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고구마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게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너무나 괜찮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하나 딱 쪼개서 보여드리면. 저도 밤마다 네. 먹는답니다. 예, 기름진 거 대신 네. 이런 것도 많이 먹는데. 야,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호박 고구마예요. 와, 색 봐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촉촉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네. 아니라 요거 떡도요. 떡, 가래떡 아마 대부분 다 냉동실 열어보시면 하나쯤은 네. 다 있으실 거예요. 이거 보세요. 냉동이요. 네. 딱딱한 아. 떡이 아마 가득가득 맞아요. 냉동실에 있을 텐데 네, 요거를 그거 마음껏 꺼내서 드세요. 요거를 조청에다 한번 싹 네. 찍어가지고 아, 프라이팬에 가스불에 서가지고 네. 안 구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싹 해서 드셔보시면 워낙 또 호스트님이 떡을 좋아하셔가지고 뜨거운데 좀 뜨거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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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바삭바삭한 소리 들으셨죠? 겉은 바삭해요.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네. 속은 치즈처럼 이렇게 쫙 늘어나요. 아니 지금 보시면 요런 뭐 떡, 뭐 가래떡뿐만 아니라 인절미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그쵸. 것도 여기다 살짝 구워 드시면 정말 그 느낌이 다르고요. 이제 사용하신 다음에 이게 네. 세척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위쪽에 뚜껑 부분이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네. 요거 그냥 담그시면 되고 그렇죠. 밑에 물받이 부분도 보시면 요렇게 분리가 다 빠져, 돼요. 다 빠져. 그래서 세제 여기 물통에다가 세제만 몇 방울 푸신 다음에 네. 요거만 살랑살랑 흔들어 주시면 이것 또한 뭐 금세 끝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속 네. 시원하게. 근데 저는 뚜껑도 매번 안 씻어도 되더라고요. 맞아. 뚜껑은 어쩌다 네. 한번 씻으시면 되시고요. 나머지 것만 매번 씻으시니까 네. 편리함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고객님. 네. 애보험에 너무 예쁜 석색 구이기가 요게 이제 본체고요. 네. 그리고 책자까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 안 보셔도 이제 후닥후닥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네, 망을 두 개 드립니다. 네. 생선 석색 그릴망, 여기에 다용도 그물망 해서 네. 두 개를 다 챙겨드리니까 지금 이거 가져가시는 풀 세트를 다 가져가시는데 네. 가격이 너무나 훌륭하다. 한 달에 나눠내시면 9,850원에 네. 가져가실 그러니까요. 수 있는 시간. 9,850원이면 고객님 그냥 재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외식할 수 있는 기분으로 냄새 걱정, 연기 걱정 덜 하시면서 요리를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 주문 전화 쪽으로 들어오시지요. 네, 환기가 어렵습니다.